내가 어드레스 때 재현으로 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티도 못 맞추고 그냥 올라갑니다. 당겨서 인코스로 빠져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전 골퍼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이언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아이언을 잘 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어드레스 했을 때 이 각을 임팩트에서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히나 숏아이언으로 갈수록 공의 위치가 오른쪽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회전 방향으로 몸이 돌죠, 일단. 그리고 체중의 흐름도 왼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운 블로우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자, 손이 공보다 선행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 느끼면 좀 과한 핸드 퍼스트가 보이죠? 근데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때의 위치를 임팩트에서도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체중 이동도 안 되고요. 스쿠핑이라고 해서 손목이 위로 꺾이는 느낌으로 가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하나, 둘 해서 우리는 휘둘러지면서 공이 맞는 건데, 하나, 둘, 그 다음 셋, 이렇게 뭔가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연습을 이제 처음에 해줘야 되냐면, 자, 맨 앞에 있는 공에 7번 아이언을 잡고 가운데 셋업해서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와서 이제 맨 뒤에 공부터 칠 겁니다. 그러면 공이 오른발 쪽에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어드레스 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체중을 왼쪽에 두고 그 다음 치세요. 양발 다 붙이고 하프 정도만 들어서 쳐보는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오면 또 공이 하나 왼쪽으로 왔겠죠. 그리고 또 왼쪽에 두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 와서 또 체중 왼쪽에 두고 쳐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이 맞았을 때 무조건 낮게 가야 돼요. 지금 다 공이 낮게 갔을 건데 무조건 낮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이 똑바로 갈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맨 앞에 있는 공에 정확하게 셋업하고 그대로 뒤로 와서 이 채만 여기다 뒀을 때, 자, 그리고 공을 치는데 뒤에 공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똑바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대로 앞으로 왔어요. 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가운데 공도 내가 똑바로 맞추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공도 좀 더 멀리 가는 것 같고, 또 이게 좀 많이 떠가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든 측면에서 봤을 때든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운데 셋업하고 맨 뒤로 오세요. 그리고 이 임팩트 포지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 왼쪽에 벽이 생기고 손이 오른쪽으로 오지 않는구나. 계속 손의 위치는 유지되면, 아, 클럽 페이스는 살짝 닫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모습을 연상하고 똑같이 또 쳐보는 거예요. 그대로 앞으로 와서 또 쳐보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공을 한번 때려 볼게요. 어드레스, 백스윙, 다시 어드레스로 오면 이렇게 무너져요. 백스윙, 임팩트 모션은 이런 느낌이다. 그대로 손을 밑으로 내려보면 지금 어드레스 때 손의 위치는 똑같은데 포지션이 달라졌죠. 그래서 왼 벽이 생겨서 역회제가 나온다. 자, 이제 이 연습을 하시면 공을 치고 클럽 헤드는 타겟 쪽으로 한 30cm에서 50cm가 쭉 가면서 올라갈 겁니다. 인코스로 타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게 목표 방향이다. 이 티가 1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드레스 때 재현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티도 못 맞추고 그냥 올라갑니다. 혹은 당겨서 인코스로 빠져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3개 두고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이 연습을 해주면, 아, 역회제가 만들어지고, 어, 체중도 뭔가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쭉 타고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티까지, 어, 30cm에서 정말 50cm까지는 이 클럽 페이스가 내가 본 방향으로 쭉 잘 밀려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인코스로 내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또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걸 또 막 만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공을 오른쪽에 두고 똑바로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역 K자를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제가 그 레슨, 기존 레슨에서 떨어지는 그 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억지로 이걸 이렇게 밀고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연습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아이언의 참맛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